황금언론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오늘은 2024년 5월 16일 김천지역에 있는 감자밭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이 지역에서는 일부 양파도 심고 감자도 심는다. 그리고 이렇게 감자를 심고 요 위에는 포도 비가림 재배인 것 같습니다. 그 뒷산에는 산이 높고 그런 지역인데 해질역입니다.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감자가 수분 29.6%, 이시가 0.88, 온도 21도.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감자는 비료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비료 부족에 의한 그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. 비료가 부족해서 비료가 부족하면 일액을 맺어서 병이 생긴다는 거죠. 그런 현상이 지금 올 수 있다.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 여기서는 물 빠짐 좋기 때문에 이저 흙골이 없다. 흙골에 그 이 땅을 깊게 안 판다는 거죠. 그리고 지금쯤부터는 이게 아마 질병을 지금 여기도 살짝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다. 이 씨값이 낮으면 이제 요런데 일액이 떨어져서 이제 병을 한다는 거죠. 병을 하는 단계에 온다. 그리고 아마 절간이 빠질 수 있다. 이 마디가 키가 큰다는 거죠. 이 절간이 빠지고 이렇게 절간이 빠질 수 있다. 그리고 병이 유발되고 그 하엽이 이렇게 노화된다는 거죠. 이런 하엽이 노화되면 이제 비분이 부족한데 이게 어느 위치에 가서는 이게 그 이런 마름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. 이렇게 타버리죠. 앞으로 병이 발생할 수 있겠다. 생장점에. 그래서 비료 이식값을 더 높여야 되는데 비료가 부족했을 때 이게 그 나타난다. 비료는 이식값을 조사해 보면 0.6에서 0.8이 병이 제일 많더라. 0.6에서 그런 그 예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비료가 부족하면 이시가 낮아서 장애가 발생한다. 그래서 잠자라면 지금 현재라면 비료를 충분히 줘서 이시값 올려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추비를 줘서 비료를 충분히 줘서 비료값을 높여야만이 질병이 없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감자 이거는 꽃이 감자가 이래 꽃대가 오르는 단계입니다. 그런데 이런 단계라면 황금언론법으로 물 500리터에 골드 그린 아직까지 골드 그린을 1.5리터에 설탕 3kg 앞으로 꽃대가 이제 더 꽃이 더 피는 것 같으면 골드 칼라 1.5리터에 설탕 3kg를 살포해서 비분을 연면심해서 잎을 더 두께 해주고 지금이라도 흙골에 비료를 더 줘서 이식값 더 올리면 되겠다. 지금 이 흙골에 비료를 더 줘서 흙골에 비료 이식값 올리면 되겠다. 그래 지금 흙골에다가 비료 줘도 비료는 충분히 먹으니까 감자 선대는 보다 흙골이 더 지금 이식값이 높게 나옵니다. 그래서 1.0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라면 최하 1.2 이상 한 약 2.0에 가까운 이식값을 노지 작물에서는 더 좋다. 그래서 이 감자를 다 수확하려면 비료를 좀 더 줘야 되겠다. 그리고 물 20리터에는 골드 그린 두 번 골드 칼 한 번 살포하는 게 좋고 꽃대 올라가 난 다음에 골드 칼 한번 써라. 그래서 물 20리터에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를 60cc에 설탕을 120g을 쓰면 좋겠다. 그리고 꽃이 피고 생식 기능을 부여해야 될 때는 골드 칼라 60cc에 설탕 120g을 써서 감자가 다 수확을 할 수 있고 맛있고 그런 생산이 게 더 좋다.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토양의 인산가리가 과다되어 있을 때는 감자도 추비는 여름에 공기에 그 감자가 다 익어가는 열매가 다 큰 구가
비대가 되기 때문에 질소량이 충분해야 된다.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. 김천 지역에서 감자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